오. 룸 11번이야, 여기가. 뭐지, 이 바퀴벌레는? In room 11, you will find something. 머그잔을 찾았어요. Dad? What the fuck? 아이달 게임즈 런룸즈. 맨날 생각하는 거지만 내 영어 발음은 정말 짱인 것 같아. 와우. 여기에 나무만한 나방이 붙어있네요. 전구도 나무만하고 원근법이어서 이게 지금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런룸즈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웃긴 건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는 건데, 플레이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냥 조그마한, 뭐야. 12개의 사진을 찾고, 골든키를 찾아서 방을 나가면 된대요. 잠깐만요. 나 급 무서워졌어. 소리 좀 줄이자. 잠겨있네. 제한 시간이 있어? 오메. 3962. 응? 뭐야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룸 11번이야, 여기가. 뭐지, 이 바퀴벌레는? In room 11, you will find something. 머그잔을 찾았어요. Dad? What the fuck? 3962. 이게 무슨 말이냐고. 뭐라고 생각해? I'm not crazy. 난 미치지 않았어. 나도 알아. 열쇠를 집었다. 잠겨있는 열쇠, 아니, 문 하나를 무작위로 열어주는 건가? 사진. 아니, 근데 12장 중에 문 안 열리는데? 겨우 한 장을 먹었다고? 방은 또 얼마나 넓은 거죠? Welcome. 오픈 더 박스? Pick up the brick? 브레이. 뭐야? 아,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겠어.
돈 턴백. 뒤돌아보지 마. 싫은데? 내 맴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생각보다 되게 이펙트가 별거 없네. 열쇠를 얻었는데 문 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우클릭으로 여는 거구나. 생각보다 근데 이펙트가 임팩트가 별로 없네. 무슨 소리야? 와, 사진 대박. 대박, 별로. 아, 형님. 아. 아, 이거 두대 맞으면 무조건 죽나봐요. 뭔가, 이게 5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니까 그 전에 미친 듯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엑사이티? 여기가? 이건 뭐야? Closed. 클릭으로 잠긴 문을 열고. Fuck that. 이게 살인마가 쫓아올 때 살인마 등장 고유 그 브금이 나왔으면 훨씬 더 무서웠을 텐데 멀티게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 대바대는 적어도 살인마 시야에 들어오면 갑자기 브금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겁나 살벌해지거든? 뭐야 이건. 열쇠가 열... 뭐야? 15개가 있어. 여기 뭐 피자가 있냐? 뭐야? 이제 겨우 사진 두 개 모았다고? 야, 맵이 이렇게 넓은데 뭐야 사진을 12장을 어떻게 찾아. Death. 아, 미쳤네 진짜. 뭐야 이 덫은. 밟으면 안 되겠지? 밟으면 데미지인가? Run. 뭐라고 써있는가? Don't stop. 멈추지 마. 이게 왜 열려있지? 나 지금 한 바퀴를 크게 돈 건가? 아니면 살인마가 열어놓은 건가? 사진. 왠지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수많은 방들 중에 사진을 놓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죠? 오픈 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어?
야, 충수까지 있다고? 이게 무슨... 미쳤나봐 진짜. 아니 여기 사진이 다시 새로 세팅되는 거지? 뭔 소리야? 이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좀 브금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항상 공포 게임 하면서 누누이 말하잖아. 그 브금이 진짜 중요하다고. 왜 층을 올라오니까 방에 이 벽이 더 개판이냐. 내가 봤을 땐 게임 진행하면서 사진이 딱 12장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맵이 이렇게 넓은데 사진이 정확하게 12장만 있을 리가 없어. 층수까지 있는데 심지어 11번 방이다. 11번 방에선 뭔가를 항상 얻을 수 있다며. 뭐지? 이게 뭐죠? 피자 집는 거였어? 아까 피자 나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뭐지? Pick up the photo. 아, 이게 사진이야? 아, 이것도 사진이네? 사진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8장. 진짜 4장만 찾으면 되는데. 야, 열쇠 그 많던 거 거의 다 썼다잉. 그래요. 이런 의미 없는 효과음 넣어주지 말아주실래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무서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건가? 아, 다 잠겨 있어. 개빡치네. 열쇠가 나오면 참 좋으련만. 뭐야 여기 나왔던데요? 나 열쇠 없어 임마. 어? 아! 아 뒤에 발자국 소리 들려가지고 내가 뭔가 했는데 뭔가 한 대 맞았어. 뒤통수를 후려 맞았어요. 아, 여기 너무 어렵다, 게임. 이거 탈출 가능해? 야. 아니, 그리고 왜 뒤를 돌아봤는데 살인마가 안 보여? 뭐지?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솔직히 오래 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맛보기로 잠깐 해봤는데. 글쎄, 그냥. 그렇네요. 친구들이랑 대량으로 같이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디코 연결해놓고 혼자서 하기에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맛보기로 런 룸즈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그렇네요. 정말 뭐랄까 친구들이 정말 할 거 없을 때 숨바꼭질 할래? 해가지고 즉석에서 막 이렇게 노는 그런 느낌의 게임? 막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끼리 놀기 위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런 룸즈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